반갑습니다. 지략가입니다. 자, 오늘 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일부 코인을 제외하고는 지금 올 레드장이 형성이 되고 있고, 최근에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 이상 급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자, 7월 19일자에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적용에 따라서 대거 상태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투심이 많이 악화되면서 지금 상당 부분 알트코인들 패닉셀 많이 하셨을 텐데요. 항상 불장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이 수반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왕 고점에 물려 계시다면 김치코인만 아니시라고 하시면 저는 패닉셀 하지 말고 홀딩하실 것을 권장을 드렸었고요. 지금부터 AI 관련 섹터들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박 기사가 하나 나왔죠. 바로 미국의 GPU 전문 회사인 이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고 나서 지금 시총순위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자, 현재 기준 시총만 무려 4,600조 원에 달하죠. 정말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고 있는 이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AI 광풍을 예고한 셈인데요. 자, 특히 정말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올해 반년 동안에만 저점 대비 3배가량 급등세를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작년 초 저점 대비했을 때는 1년 반 만에 무려 9배 가까이 주가 상승을 기록했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 저점에서 헌점 잘 하셔서 현재까지 안 털리시고 홀딩 잘 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AI 관련 코인들이 다시 한번 최근 급락세를 딛고 재차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델리시온 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자 약 15.6%가량 급등세에 나와주면서 상승 궤도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리고 렌더 토큰과 더그래프 같은 AI 관련 코인들도 지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죠. 자, 특히 AI 시장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그 추정 규모가 무려 저희 나라 한 해 GDP 2000조 원에 거의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시장 규모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 중 하나죠. 특히 연평균 성장세가 약 37%가량 예상이 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AI 관련 코인들의 눈길을 돌리셔야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AI 코인 하나 들고 왔고요. 자, 지금 사전 판매 단계에 있는 이 소로스 AI 코인인데요. 자, 이 코인은 소셜파이와 AI 도구가 거래 결정을 향상시키는 AI 기반의 코인이고요. 자, 특히 자체적으로 이 소로스 AI 스크리너 서비스 론칭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디파이 시장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분석하기 위한 최고의 도구라고 나와 있고요. 특히 큰 틀에서 세 가지 강점이 있는데요. 자, 멀티체인 통합 분석 서비스와 더불어서 실시간 네트워크 합성까지 가능하고요. 향상된 시스템 무결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AI 시대에서 주목해 볼 필요 있는 메리트라고 판단되고요. 자, 특히 사전 판매 단계에서 이 ICO 이전에 상장가 대비 대폭 할인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소로스 AI 자세한 거래 방법 궁금하신 분들 위에 번호로 7번 문자 주시면 저희가 거래 방법 매뉴얼과 빈코인 백서 문자로 바로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 가격 인상까지 약 4일 정도 남았고요. 현재 상당 부분 모금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사전 판매 종료가 임박했다라고 판단되고요. 다만 이렇게 사전 판매 단계에 있는 코인들은 항상 소액 접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러그풀 발생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큰 수익을 벌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은 VC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벤처 캐피탈이 위상장 주식이나 코인에 시드머니를 투자를 해서 이 비상장 코인이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유치를 받아서 향후에 덱스 거래소 등 또는 중앙거래소 등 상장을 한다면 시장에서 큰 가치를 인정받아서 엄청난 상장빔을 줄 가능성 존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벤처 캐피탈 리스트라는 마인드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로드맵상에 지금 사전 판매 단계에서 총 유동성의 30%를 제공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을 하고요. 자, 그리고 소로스 스크리너 버전 1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그리고 3단계부터는 이제 덱스 거래소 상장과 더불어서 최종 단계에서 중앙거래소에 상장을 계획하고 있죠. 지금
토크노믹스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총 공급량은 약 10억 개 가량 책정이 되어 있고요. 토크노믹스도 참고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큰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독점적인 분석 플랫폼에 대한 액세스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보유자에게 서비스 수수료 절감과 프리미엄 기능에 대한 액세스 등등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AI 메타가 크게 온다면 지금 이 코인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최종적인 투자 판단은 항상 여러분들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재 여건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셔서 안정적인 투자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엔비디아가 미국 시총 1위를 탈환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민코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 이누라고 하는 민코인이고요. 자, 심벌명은 이누라고 불리는데요. 자, 엔비디아 관련 소식들이 다수 나오면서 이 코인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렇다 할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엔비디아가 직접 만든 민코인은 아니고요. 다만 엔비디아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코인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커플링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시총이 굉장히 낮죠. 거의 7억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인 향후에 크게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신다면 자, 수액 정도로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엔비디아 이누 민코인도 자세한 거래 방법 궁금하신 분들 위에 번호로 7번 문자 주시면 저희가 거래 방법 매뉴얼과 민코인 백서 문자로 바로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엔비디아가 너무 단기간에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저는 어느 정도 끝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에 지금 고점에서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저는 다른 AI 관련 주식이나 코인들의 눈길을 돌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올 레드장이 형성되면서 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있는데요. 자, 다만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5% 수준이기 때문에 자, 지금 같은 장에서 급등하는 알트코인의 추격 매수 권장 드리지 않고요. 항상 저점에서 잘 모아가셔서 수익 쟁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AI 관련 코인들 몇 가지 잡아드렸고요. 다음에 급등 가능성 높은 알트코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